정부가 이번 주부터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단속을 나간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. 그랬더니 단속을 피하려고 아예 문을 닫아버린 중개업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. 이강 기자입니다.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. 정부의 부동산 합동 단속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상가 안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. 불이 켜진 곳도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.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또 다른 상가의 중개업소들은 아예 가림막까지 쳤습니다. 하지만 정부의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마치려는 청약 열기는 여전했습니다. 예비 청약자 수만 명이 몰린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엔 청약 통장을 거래하는 브로커들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몰렸습니다. 경기도 하남의 한 오피스텔 분양 모델하우스에선 지난 나흘 동안에만 12만 건 가까운 청약 신청이 이뤄졌습니다. 서울 강남 4구와 부산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는 이르면 오늘부터 분양권 불법 거래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전망입니다. SBS 이강입니다.